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월부터 워킹을 시작해서 현재 11차월이 된 하늘지점 안은정 FC입니다. 지금까지 루키, 뉴스타를 달성했고요. 현재 이관 고객님과 그로 인한 소개 고객님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FC의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병원을 따로따로 다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30분 안에 가능하죠. 저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FC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간략적으로 저희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헬스케어 서비스는 무료로 이제 건강 측정을 하고 이런 건강 측정한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상담이 이루어져요. 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 뭐 이벤트라든지 상품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꾸준히 잘 이용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되고 있고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헬스케어 서비스 제가 직접 받아봤는데요. 평소에 두피라든지 피부, 그리고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 각각 제가 방문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 곳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어야 됐던 거죠. 근데 너무 바빠서 요즘에 좀 방문을 못했었는데, 여기 방문해서 한 번에 원케어로 바로 이제 다 검사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진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와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지금 헬스케어 서비스 체험하시고 또 클릭 내부장 받으시면 이런 유산균이랑 부츠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좀 몰래 물어봤거든요. 근데 무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는 보험료와 상응하는 그런 이제 물품들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도 이용해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늦게 나왔어요. 지금 8시까지 출근을 할 수 있을지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안녕. 오늘도 화이팅! 저는 지금 매일 아침 8시에 팀미팅이 있어서 팀미팅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잘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하늘지점의 최강 미녀 한영승 ESN님께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은정 FC는 평소에 활동량도 어마무시한데 그 와중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항상 SNS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관리가 굉장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정 FC를 보고 아, 저렇게 자기관리를 해야겠구나. 사실 돈만 많이 벌어서 건강 잃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은정 FC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목표 MDRT 더 나아가서 COT 응원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기도 오산에 왔습니다. 고객님 만나서 캘린더 전달해드리고 계약 리뷰도 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이광 고객님께 달력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와! 근데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광 고객님으로 만났잖아요, 처음에. 이제 계약 리뷰를 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보장을 하셨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건 진짜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는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랑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떡볶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1위예요. 맞네. 이제 친구와 자리를 옮겨서 카페로 왔는데요. 이제 재무 설계와 재테크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관해서 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평소 주말 오전에는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야등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워요, 생각보다. 추울 줄 알았는데. 소래산에 도착했습니다. 정상까지 왔는데 야등이 처음이라 너무 어두워서 좀 빨리 오느라 숨이 차네요. 자, 소래산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체력도 체력인데 뭔가 이렇게 높은 곳에 가서 야경을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등산을 마치고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먹을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오전 6시가 돼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평일에 하지 못했던 운동들을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친구와 함께 할 운동은 바로 런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닝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실 예정이죠? 런닝을 배운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달리기 위해서 저희는 필요한 근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함께 저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런닝을 하고 이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근육을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같이 운동을 해볼까요? 준비 시작할게요. 시작. 고개 드세요. 여섯, 일곱. 아, 드디어 지옥 훈련이 끝났습니다. 와, 너무 좋아. 오랜만에 저에게 런닝 코치를 해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제 상태를 딱 진단을 내려주신다면? 아, 원장님 너무 잘 따라하시고 운동 너무 열심히 짱 잘하시네요. 근데 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 같은데 약간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한 평가 잘 받았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미더스핏에서 저희 코치님과 함께 오랜만에 운동을 했는데 더 체력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음 달부터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 나에게 MDRT란 공기청정기이다. 왜냐면 공부방 1일 MC를 맡게 되었을 시기에 좀 저는 전문가로서 자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았던 시기라서 걱정도 많고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로 공부방 1일 MC를 맡게 되었고 운영진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업무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최고의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최선의 컨설팅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최고의 컨설팅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계속 그런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다 보면 제 개인적인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저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미래 또한 응원합니다. 화이팅!